근데 사실 공간 감각, 방향 감각이 부족해서 주차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혜우님은 진짜 연습 몇 번 해보시면 하는 방식을 못 배워서 못 하는 거지, 방식만 알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지금 또 왜 혜우님이 여기 불안해하냐, 핸들 감는 방향에 외륜차, 바깥 외자 써서 세워져 있는 차량과 닿을까봐 혜우님이 쫄리는 거예요. 네. 내려가 볼게요. 내려갈 때에도 정중앙으로 내려가서 전방 주시하시면서 왼편 사이드미러만 봐주시면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정가운데로 내려가 보세요. 넓어요. 넓은데도 바닥에 보면 왜 긁혀있는 자국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형님. 자, 이제 차량 도로의 결을 따라서 핸들을 감았다 풀었다 할 텐데요. 정면 바라보시면서 왼쪽 거울 속에 보이는 연석 보이죠? 네. 가까울수록 반대편은 멀어져요. 가면 형님 왼편 거울이 멀어질수록 오른쪽은 닿아요. 그죠? 예, 감았다 풀었다 조절해 주는 거예요. 반사경 한번 쳐다봐 주시고, 보행자나 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봐주시고, 내리막에서는 지금처럼 브레이크 페달만 뗐다 밟았다 조절하면 충분히 속력 조절해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어려워요. 네, 이런 것도 연습해 보는 게 좋죠. 이것보다 조금만 더 좁은 곳 가보고 싶다면 바로 이야기하세요. 바로 옆에 백화점 세일하고 약간 맛보기 골뱅이 체험해보고 오늘 헤어질 수 있어요, 언니. 항유주차 연습 한번 해보고. 자, 나가볼게요. 저기도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네. 아까도 반사경 설치되어 있던데, 반사경은 보행자를 보기 위해서. 예, 좋습니다. 앞으로 진입할 때 머리를 빼꼼히 횡단보도까지 일단 먹어보세요. 브레이크 좌우 살펴보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소리를 잘 들으시면서 조금 더 나가보시는 거예요. 오는 차를 이제 봐야 되겠죠? 예, 앞 코가 기니까 핸들 다 감으시고, 보시면 1차로에서 지나가죠? 2차로는 피어져 있죠? 네. 우린 2차로 도로 끝으로 붙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현님이 직진하는 차량인데, 현님 앞으로 우회전해서 우리처럼 지금 들어온 차량이 크게 돌아 들어온다. 회원님을 화딱질 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서로 안 되면 싸움 많이 나요. 적신호에 적신호. 우회전 할 수 있죠, 회원님? 우측 깜빡이 놓고 뒤차가 가자 그러죠? 예, 브레이크. 왜? 보행 신호 갑자기 들어왔죠?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보행자 신호 들어왔습니다. 신호 위반이에요.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우린 직진한다. 빨간불인데. 우회전하는 차량이 회원님 보고 계속 쪼우면서 비껴라고 하면 회원님 비껴주면 신호 위반이죠? 네. 좋습니다. 이제 다시 적신호 또 갑니다. 직진하는 차량 잘 보시고 사선으로부터 들어가십니다. 핸들 다 감아보세요. 좋습니다. 1차로까지 또 왼쪽 깜빡이 놓고 들어가보세요. 어지간히 급하네요. 사고 나겠죠, 운전하는 폼이. 왼쪽 깜빡이 켜놨죠? 네. 얘는 가라고 하시고 신경 안 써도 좋아요. 주차칸을 왼편에 있는 거는 생략하시고 우측편에 비어져 있으면 비상등 켜고 바로 주차 연습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 가지 포인트만 딱 기억하면 누구든지 평행 주차할 수 있습니다. 우, 중, 자, 기억해 놓으세요. 핸들의 위치입니다. 오, 우리랑 차 똑같네요. 브레이크 떼시고. 좋습니다. 브레이크 다 떼보세요, 형님. 예. 발을 편안하게 놓아두세요. 제가 브레이크 잡을게요. 네. 자, 앞차, 주차된 앞차, 사이드미러 나란히 맞춰주시면 이렇게 뒤끝이 맞아요. 자, 한번 후진기어로 지금 변속해 놓으시면 더 이상 기어는 조작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차량 기준으로 주차칸이 왼쪽, 오른쪽 어디 있죠? 오른쪽, 핸들 오른쪽으로 우! 감습니다. 끝까지. 예, 후진합니다. 브레이크 떼시고 후진 해보세요. 계속 후진합니다. 천천히 후진해보세요. 닿을 수도 있죠. 핸들 한번 한 바퀴만 풀어보세요, 형님. 오케이. 네, 브레이크 떼시고 조금 더 뒤로 가서 이 차랑 간격 벌어지면 또 들어가 볼게요. 좀 더 들어가 보세요. 네, 핸들 또 끝까지 다 감아보세요. 브레이크 떼시고, 여기가 좀 공간이 좁습니다. 누가 여기 주차하다가 이 차 박았나봐요. 좀 더 후진해보세요. 좋습니다. 또다시 한번 풀어주시고요. 뒤 차 기다리는 거 신경쓰지 마시고요. 브레이크 떼시고, 알았다. 좋습니다. 다시 또 핸들 오른쪽으로 끝까지 감아보세요. 이쪽 사이드 미러의 뒤 차 번호판, 범퍼 보일 때까지 후진하는 겁니다. 보이나요? 범퍼요? 아, 네, 네네, 번호판 보여요. 보이죠? 네. 핸들 원위치. 그대로 후진합니다. A 필러, 대시보드 만나는 지점이 앞차 브레이크 등과 일치하죠? 네.
예, 핸들은 왼쪽으로 끝까지 감아보세요. 아마 지나가면서 택시기사님이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 신경 쓰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아니면 평행주차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대로 들어가세요. 끝까지 좌우 살펴보시고 끝까지 들어가보세요. 좌우 살펴보시고 끝까지 들어가보세요. 좌우 살펴보시고 네, 안 부딪혔어요. 핸들 원위치. 자, 뒤는 어디라고 했죠? 범버. 빨간 선이 얼마나 떨어졌겠죠? 30cm. 근데 빨간색이 울리죠? 그래도 남았죠? 근데 초보 운전자들이 소리만 들으면 어! 부딪힌 건 줄 알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후방 카메라를 보는 법을 배우면 당황할 필요 없죠. 30cm 넘게 남았죠. 네. 근데 우리 뒤는 보이니까 볼 수 있고 앞은 넓죠. 네. 앞을 맞추는 거예요. 브레이크 떼시고 조금씩 앞으로 가는 겁니다. 조금씩 더 앞으로 가는 겁니다. 더 가보세요. 더 가보세요. 안 보이죠? 네. 번호판 어디 붙어 있는지. 저 차 앞번번 누가 이렇게 주차하다가 받고 도망간 것 같아요. 딱 각 나오죠, 연이. 네. 자, 이 차 옆에 세워가지고 또 연습해 볼 건데요. 평행주차 돼 있을 때는 항상 후진기어부터 넣고 핸들은 주차칸 방향으로 모두 감아보세요. 그렇죠. 그쪽 방향으로 모두 감아보세요. 그렇죠. 최대한 후진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연이. 후진. 가속페달 퉁 한번 밟아보세요. 살짝. 밟아보세요. 됐습니다. 바로 나가보세요. 가속페달 퉁퉁 밟으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세워보세요. 뒤에 차는 안 오니까. 최대한 바짝 붙여보세요. 옆에 닿지 않도록. 좋습니다. 사이드 미러 맞췄다. 못 붙어야 되죠? 후진기어. 기어부터 후진. 하고. 핸들은 우. 그렇죠. 우. 브레이크만 뗐다 밟았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했죠? 쭉 후진해보세요. 뒤차가 안 보이니까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핸들 원위치 한번 해보세요. 옆에 또 박을 수 있으니까 그대로 후진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핸들 마저 다 감아주시고 뒤로 빠지면서 우리가 가는 거니까 훑치는 게 아니죠. 안 부딪히겠죠. 브레이크 떼보시고요. 아... 이해되시죠? 원리를. 네. 어? 번호판 이제 보여지네. 핸들은 원위치 그대로 후진합니다. 어디까지 간다 그랬죠? A필러, 대시보드, 브레이크 등 일치할 때까지 더 가야 되겠죠? 네. 일치하나요? 핸들은 좌. 기다려주고 있네요. 엄청 착해요. 다 감았나요? 다 감아야 된다 그랬죠? 아, 다 감아요. 네, 핸들은 무조건 끝까지 감거나 가운데로 감거나 쭉쭉 더 가보세요. 평행이다. 핸들은 원위치 합니다, 언니. 네, 파킹. 이 자리 말고 차와 차 사이에 또 빈자리 한번 찾아 나가 볼게요. 여기가 좁은 거죠? 좁은 겁니다. 좌우가 좁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우중좌를 알려드렸어요. 자, 여기 빈 공간이 좀 있죠, 언니? 네. 넓다는 거 생각하시고 이 차 번호판이 안 보이고 헤드라이트가 보여도 멈추면 될 것 같아요. 스타렉스 이 봉고차 옆에 세워보세요, 언니. 사이드 미러를 맞추려고 해서 보니까 앞뒤가 바뀌어져 있죠. 옆에가 초등학교입니다. 잼민이들 이제 주의해야 되겠죠. 자, 후진기어 한번 넣어보세요, 언니. 보시는 것처럼 얼추 뒤끝이 비슷하네. 이 차가 더 뒤로 떨어져 있는 거죠. 주차 칸각 한 간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핸들 어디로 감아야 되죠? 오른쪽. 우. 그렇죠. 우중좌 기어가세요. 브레이크 떼시고 후진합니다. 후진 반대편 사이드 미러 속에 밑에 거울이죠. 네. 번호판까지 안 보여도 됩니다. 헤드라이트 보인다. 네. 보이나요? 네. 예, 핸들은 중 원위치. 이 각도가 90도에 절반 45도입니다. 브레이크 떼시고 천천히 후진. 후진. 이런 아이템도 있어요. 보세요, 언니. 운전자가 앞범퍼 끝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거울 같은 거 폴대를 달아놓은 택시들. 이런 차들. 앞이 안 보이니까. 어느 정도로 내가 가늠하기 위한. A필러 대시보드 만나니 모서리가 앞차 라이트 가리나요? 네. 그러면 핸들은 우중좌.
왼쪽으로 기어가세요. 우중좌. 여기서도 회원님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뒤로 빠지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막상 혼자 해보라고 하면 어이 닿겠네.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런 게 나와요. 브레이크 떼시고 좋습니다. 쭉쭉 들어가 보세요. 뭔가 닿는 느낌이야. 안 닿아요, 회원님. 내려서 보면 엄청 공간 많네 싶은 거예요. 좋습니다. 평행주차 완성했다. 핸들은 원위치. 자, 이제부터 브레이크만 뗐다 밟았다 하면서 연습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천천히 해볼게요. 회원님이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인다라고 해도 대시보드가 넓죠, 회원님. 브레이크 밟아볼게요. 대시보드의 절반이 회원님이 붙여도 더 이상 못 붙이겠어요 해도 절반 이상이 밖에서 내려서 보면 남아있다는 겁니다. 회원님이 앉아있는 그 시각으로 여기 미들라이트 센서가 바닥에 선이 노란 선이 지나가는 게 보이죠? 네. 겹쳐 보이도록 우리 차를 나란히 세워보세요. 겹쳐 보이도록? 예. 지나가도록 저 단추에. 단추를 기준점 삼을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노란 선. 여기서요? 예를 들면요. 네. 잠깐 핸들 손 떼보세요, 회원님. 양손은 무릎 위에. 브레이크 다 떼보세요. 자, 지금 단추랑 노란 선이랑 겹쳐 보이나요? 아니면 옆에 오른쪽에 있나요? 겹쳐 보여요. 겹쳐 보이죠? 네. 자, 이 겹쳐 보이는 이 시점에서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도 거울 보세요. 거울 속에 바닥에 노란 선 보이나요? 네. 우리 차량과 지금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요? 좀 여유 있게? 여유 있게. 네. 여유 있다는 그 의미가 문 열어서 보시면 0.5m 떨어져 있네요. 예. 이렇게 이제 차복한 연습하는 거예요. 0.5m. 무슨 말이냐. 형님이 이 단추에 선이 지나가도록 하면 선과 내 차량의 간격이 0.5m, 50cm가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맞은편에 차가 온다. 도로는 차 한 대밖에 못 지나갈 만큼 좁아요. 근데 회원님이 이런 골목을 지나갈 때 맞은편에 차가 회원님 보고 비껴라고 할 때 회원님이 어디까지 붙일 거냐. 사이드미러 끝부분 어느 정도 남았는지 안다. 근데 여기서 옆차 옆쪽으로 붙이려니까 브레이크 떼보세요. 닿죠? 네. 이 기준을 어떻게 이제 정하냐. 이 단추가, 이 기준점이 세워져 있는 차량의 타이어 바닥 부분, 중간, 윗부분 어디 기준으로 지나가는지 회원님이 그걸 기준으로 연습해 보는 거예요. 타이어 중간, 위, 바닥 어디로 지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핸들 이제 다 잡으시고 어디쯤 지나가세요 지금? 바닥, 타이어 중간. 중간이요? 네. 중간보다 조금 위요. 조금 위요? 네. 딱 이 정도 붙이면 브레이크 떼보세요. 전진해 보세요. 저 뒤에 타이어도 그 정도도 지나가죠? 뒤에 타이어도. 중간. 예, 브레이크 떼보세요. 사이드 미러 길이가요. 성인 남성 손안뼘 20cm 이상입니다, 언니. 20cm 이상 크죠? 브레이크 더 떼보세요. 쭉 이제 통과해 보세요. 쭉 이제 통과해 보세요. 이제 제 팔 길이 한번 보세요. 오, 공간이 이렇게 많나요? 적나요? 적죠? 네. 이 차 만약에 사이드 미러 펴져 있으면 부딪히겠죠? 그럼 회원님의 마지노선은 여기에요. 맞은편 골목에 차가 온다. 이거 이상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회원님은 박아요. 넓은 도로로 가서 오른쪽 위주로 끼어들게 할게요. 시간은 20분 조금 넘게 남았네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 네, 앞에까지 붙어보세요. 근데 이제 직진하는 차량들이 오네요. 네.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바로 왼쪽 깜빡이 넣어주시고요. 어렵죠. 저 멀리 버스가 서 있는데 버스 추월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우측 깜빡이만 넣어주시고요. 전방 주시. 오토바이 먼저 갈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오토바이가 없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닥에 실선이냐 점선이냐. 점선이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우선인가요? 우리가 우선인가요? 우리가. 그럼 클락션 눌려주는 거예요. 왜? 브레이크 밟으면 이 차가 멈칫하는 우리를 보고 들어오라는 것 같다 오해할 수 있죠. 반사경 보시고 건너는 보인 게 없다. 우회전. 숄더 체크. 오, 차가 바로 달려오네요. 들어갔으면 사고 났겠죠? 네. 우회전이 어려운 거예요. 오토바이까지 들어가 보세요. 아, 무서워. 그래서 제가 함부로 회원님에게 뭐 기본적인 걸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잘한다라고 칭찬할 수 없는 이유가 칭찬 듣는 순간 아, 나 칭찬 들었어 이제
대충 해도 되겠다, 적당히 해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브레이크 떼시고 우린 계속 직진하실 건데 왼쪽 깜빡이 놓고 하나 변경해 보세요. 계속 직진하시면서 바닥에 선도 잘 봐야 됩니다. 택시처럼 가면 신호 실선 위반이죠, 형님. 신고 당하는 겁니다. 예, 점선인 거를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끼어들기 막상 연습해 보려 하니까 타이밍 못 잡아서 직진만 하다 끝나신 분들도 많습니다, 형님. 왜냐면 눈으로 보니까 아, 내가 볼 때 대바리가 볼 때가 다른 거예요.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하니까 사람이 의식적으로 보내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보내고 가려니까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차 못 가죠.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내비는 계속 경로를, 새로운 경로를 알려주는데 버스 왔어요. 큰일 났어요. 앞이 신호등이 또 가려서 안 보이죠? 네. 깜빡이 한번 넣어보세요. 오른쪽. 끼워줄 거면 브레이크 밟고, 안 끼워줄 거면 가속 페달 밟거나 상향등 또는 클락션 눌리는 운전자의 심리가 보여지는 겁니다. 뒤에 모닝은 끼어들었네요. 우리 뒤에 있었는데. 저 뒤에 스타렉스가 브레이크 밟는 건가? 예, 천천히 오죠? 그럼 네. 우린 핸들 조금씩 감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또 여기서 우리 계속 직진해 볼게요, 형님. 오토바이 잘 보시고. 이 차가 직진하는가 동시에, 직진 신호가 들어온가 동시에 우측 세시편에 보행자 신호 들어와요. 그러면 현님도 뚜벅이었다, 킥보드를 타봤다, 저번에 보행자 신호 보이죠? 네. 인도 위에서 신호만 보고 막 달려오는 자전거, 킥보드 숄더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어깨를 본다 생각하고 이 유리와 이 유리를 통해서 사람이 인도 위로 달리는지 이걸 봐야 돼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신호는 바뀌었는데 없네, 통과해도 되겠지 생각했더니 막 뛰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네. 네. 이래서 우리 우회전이 어려운 거예요. 네. 차라리 그냥 교통법규를 적신 오면 가지 마라, 녹시면 오면 가라 이렇게 해놓으면 편한데, 건너는 보행자였으면 가라 해놓을 것도 어렵죠. 또다시 왼쪽 깜빡이 놓고 1차로까지 붙어가지고 천천히 달려보세요. 네, 우측 깜빡이만 넣어놓으세요. 여기는 승강장은 아니지만 백화점 앞이라고 택시 기사님들을 쫙 승객들 태우려고 이 맨 앞에 택시를 끼고 클락션 살짝 올려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승객이 타자마자 바로 출발할 수 있으니까. 사인이 안 맞으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우회전할게요, 이런 신호를 전달하는 겁니다. 우측 깜빡이 또 넣어주시고 거울 보시고 없다, 우측으로 붙어서 주차장 들어갑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그 마트 주차장처럼 가운데로 정중앙에 딱 진입하면 전방 주시하시면서 왼쪽 거울에, 왼쪽으로 핸들 돌립니다. 속에 보이는 연석과 우리 차량과의 폭만 보면 됩니다. 여기에요. 또 올라가요? 이 올라가는 거 연습하려고 왔죠? 이거. 네네. 좁은데. 이제 올라가 보세요. 속력은 5에서 10km 정도. 천천히. 예. 도로의 결을 따라서 핸들을 감았다 풀었다 하면 됩니다, 형님. 감았다 풀었다. 왼쪽이 벌어지면 오른쪽이 붙죠. 너무 속력이 빠르면 형님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핸들은 너무 많이 감았어요. 또 다시 풀어주시고 브레이크 살짝 한번 밟으시고 다시 또 왼쪽으로 핸들 끝까지 감아보세요. 네, 4층 주차장까지 가보세요. 4층까지 밖에 없어요, 형님. 다시 또 핸들 풀어주시고 또 올라가 보세요. 바닥에 긁혀있는 자국이 조금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형님. 와, 너무 좁은데요? 이거 닿는 거 아니야? 앞에 공간 많습니다, 언니. 이대로 감으면서 지금 들어가면요. 잠시만요. 네. 핸들 왼쪽으로 감겨져 있죠? 네. 왼쪽 뒷바퀴 올라타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핸들 오른쪽으로 한 바퀴 감아가지고 바퀴 11자 1자예요. 앞을 좀 붙입니다, 언니. 뒷바퀴 올라타지 않도록. 가속페달 살짝 밟아야지 올라갈 수 있죠. 이제 올라가면서 닿지 않게끔 라이트 빛이 어떻게 되나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네. 퍼져 있는 게. 지금 벌써 또 감는다고요? 좀 더 올라가시면서 해야 되겠죠, 언니. 그렇죠. 왼쪽 거울 보시고 뒷바퀴 올라타는지 보시고요. 올라가 보세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머리 붙여주시고 전방 주시하시면서 지금 페이스 잃지 마세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언니. 테니스를 잘 치면 운전도 잘할 수 있다. 아, 네. 제가 기억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천천히. 와보길 잘하긴 잘했죠, 형님. 네. 네, 좋습니다. 또다시 브레이크 밟고 핸들 왼쪽으로 모두 꺾어서
네, 좋습니다. 바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때 온몸의 세포가 확 일어나죠. 갑자기 화가 올라왔어. 좋습니다. 이제 더 지칠 거예요.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좀 쉬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내려가는 것도 브레이크 패드만 뗐다 밟았다 하는데 들어보세요. 이쪽이 너무 닿을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감으면 핸들 감는 안쪽 방향을 내륜차, 바깥 방향은 외륜차, 저기가 닿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회원님이 가장 취약한 차폭감이 어디죠? 오른쪽 범퍼 끝. 그죠? 그럼 여기서 더 감아서 들어가야 되겠죠? 뒷바퀴는 좀 이따 살리더라도. 닿나요? 안 닿나요? 이대로 가면? 닿아요. 이제 브레이크 떼시고요. 핸들을 더 감아야 되겠죠? 그렇죠. 라이트가 번지는지 퍼지는지 잘 보세요. 이대로 가면 또 왼쪽 뒷바퀴 올라탈 수 있으니까 핸들 풀어주시고. 좋습니다. 제가 가보자고 물론 권유는 했지만 결정은 회원님이 하셨죠. 좋습니다. 지금 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핸들은 감았다 풀었다 감았다 풀었다. 오, 왼쪽이 붙죠 회원님? 그럼 또다시 풀어줘야 되겠죠. 오른쪽이 공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도 돼요? 뒤에 지금 차 없으니까 회원님 마음이. 아, 뒤에 차가면요? 클락션 눌리겠죠. 그럼 더 빨리 가야 되겠죠 회원님. 쪼는 맛 살벌한 거죠. 매콤한데 갑자기 땡총 하나 들어있네 이런 느낌입니다. 등에 땀이 나죠. 네, 시트가 다 젖어요. 자 보세요. 저 긁혀있는 자국 살벌하죠 회원님. 아웃 인 아웃 들어보셨나요? 바깥쪽으로 붙어가지고 인 아웃으로 간다. 넓고 거 크게 도는 거예요. 왜?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네, 오른쪽으로 핸들 담아보세요. 각이 아까 안 나왔잖아요. 핸들 끝까지 감으셔서 만들 때 애시당초 조금 널찍하게 만들면 되는데 맞죠? 네. 왜 이렇게 좁게 만들어놨는지 닫혀있는 그런 영광의 상처들 보이나요? 좋습니다. 저런 거 남 얘기 같지 않죠? 설마 뭐 운전하고 내려가면서 초보 운전자가 한 손에 휴대폰 보고 내려가진 않았을 거잖아요? 당황하면 가속 페달 밟아서 그럴 수도 있고. 좋습니다. 무조건 잘이죠. 또다시 아까처럼 넓고 크게 돈다 생각하시고 3번 기둥 쪽으로 최대한 우리 차량을 붙여가지고 좌회전 해보시면 좋아요. 회원님이 서울에서 자주 가는 마트나 백화점에도 주차장 구조가 왼쪽이 좀 가깝네요. 오른쪽이 공간이 많아요. 회원님. 연습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회원님 또 뜨겁게 응원해 주세요. 오, 보행자 신호. 네. 적신호에 보행자 신호, 적신호일 때는 우회전 가능하다 했죠. 네. 네, 우측 깜빡이 놓고 보행자 신호 끝나면 끝났죠. 브레이크 뜨시면서 이제 시선 처리 잘해야 되겠죠. 브레이크 밟으시면서 직진하는 차량 있는지 없다 들어가시면 되겠죠. 딱 돌려고 하는데 이 3시 방향에 보행자 신호 들어오는 곳도 있어요. 조심해 주세요.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 내리나 봐요. 옮겨요? 예, 옮겨주세요. 이 첫 번째 빨간불 바뀐 곳 그 다음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예요. 이 신호 지나자마자 왼쪽 깜빡이 켜고 비보호 좌회전합니다. 비보호 좌회전하는 방법은 녹색 신호, 진행 신호 시 맞은편 오는 차량 없을 때만 좌회전할 수 있어요. 왼쪽 깜빡이 넣어주시고 이제 좌회전해서 들어갈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뒤에 차는 안 와요. 저 차 역주행 안 해? 저 차 잘못했어요. 아반떼 미쳤다. 뭐지? 여기서 이제 들어갈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이 차 보내고. 아방이가 왜 저런 무리지? 저 좀 이따가 듣까요? 그러면 신호 위반으로 또 끝날 수 있어요. 깜빡이 넣어주시고. 아방이가 허공에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네요. 왜 저렇게 운전하니? 차를 돌리려고 했나? 여기 옆에 할까요? 네, 이 차 옆에 보세요. 현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아, 눈치 왼쪽에... 보지 마시고요, 현님. 왜요? 왜요, 회원님? 우리가 후진 주차하기 위해서 네. 앞 머리부터 나간다고 했던 아, 거. 맞아, 맞아. 벌써
다 끝났죠, 현님. 체력 바닥이죠. 자, 앞으로 나갑니다. 네. 핸들은 반대로 모두 꺾어서. 자신있게 왔지만 회원님 헷갈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위험한 것 같아. 왜요? 가까우세요? 아니 괜찮은 것 같아. 어 됐다. 아 요렇게 해요? 어 예 편안하게 해보세요 회원님. 후방 카메라만 보면 안 되고 좌우 사이드 미러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님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원래 주차를 여기 하려고 하셨던 거 아니었어요? 여기 하려고 하셨었어요? 여기요. 여기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어찌됐거나 옆에 차 있으면 이렇게 못 들어가잖아요 형님. 아 만약에 있으면 차가? 네. 차 없는 거 알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도 잘 이상하게 들어왔죠? 지금 손 밟으면서 들어왔어요. 물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형님. 자, 수정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형님? 네, 더 들어가 봐야 가운데 지금 물어서 들어가는데 양쪽 거울 보시면 오른쪽, 왼쪽 우리가 어디가 많이 벌어져 있나요? 오른쪽이. 오른쪽으로 핸들 감고 앞으로 나갑니다. 더 나가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끝까지 다 감아보세요. 드라이브 놓고 드라이브 나가야 놓고요? 되겠죠? 예.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감아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거울을 봐주세요. 이쪽 왼쪽에 선 보이나요? 네, 근데 가려졌죠? 네. 더 나가보세요, 그러면. 양쪽 선이 보일 때까지. 오. 주차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좌우 센터를 잘 맞추냐. 왼쪽 선과 왼쪽 엉덩이, 오른쪽 선과 오른쪽 엉덩이. 제가 아까 뒷문짝 손잡이가 거울 어디에 오게끔 맞춰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네. 뒷문짝 손잡이 있는 곳에 뒷바퀴가 있어요. 그럼 뒷바퀴가 이 선. 뒷바퀴가 이 선 간격이 비슷해질 때까지 엉덩이 넣어보세요, 형님. 후진겨 놓고 이 핸들은 원위치 해야 되겠죠? 뒷바퀴가 좋습니다. 좀 더 후진 후진 오, 이거 좀 비슷하네. 정면 바라보시고 머리 어디로 기울어져 있나요? 오른쪽이요. 엉덩이 말고 머리가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죠? 왼쪽으로 반바퀴 감아보세요. 됐습니다. 그대로 후진해보세요. 평행 될 때까지 그대로 후진해보세요. 어, 딱 평행이네. 핸들은 또 원위치 해야 되겠죠? 파란색이 우리 차량의 방향, 노란색이 핸들 감은 방향. 천천히 후진. 옆에 사이드 미러, 우리 차 사이드 미러 맞을 때까지. 후진. 요것도 나중에 집에서 연습해본다 하시면 차량이 바뀌면 붙었을 때 아까 그 거리 연습 해보시는 거 좋아요. 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단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네.